네. 그래서 세 번째 얘기가 질문이 이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라 부르는 거짓말들. 이 유형을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하셨어요. 자, 하나는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연인. 세 번째는 광신적인 사랑.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의 부모의 가짜 가짜 사랑. 사랑. 예. 뭐 제가 이거는 옛날에 시코 누나의 행복한 행복한 어른이 어른이 된다. 된다. 거기서도 조금 얘기했었는데 조건부 사랑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부모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 그건 부모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든 사회의 문제라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자, 어쨌든 오늘날 부모, 한국 부모의 사랑은 크게는 조건부 사랑이 제일 많습니다. 사랑을 이용해서 자식을 지배, 조종, 통제하는 거예요. 뭘 하도록? 공부 열심히 하도록. 돈을 많이 벌수 있도록. 예, 인류대학 가도록. 좋은 직장 취직하도록. 압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아동,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레스 세계 1위고,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는 꼴찌 상황이죠. 그러니까 불행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사랑을 도구로 쓰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자기 목적에 맞게 움직이도록 하는. 도구적 사랑이니까 이거는 가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부모가 줄 경우 자식들은 사랑을 못 받았다고 느껴요. 내가 뭔가 잘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그치? 나라는 존재만으로 받을 수 있어야 사랑이지. 그러니까 조건부 사랑이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모가 자기 자존감 높이기 위한 도구로 자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들 많잖아요. 막 자식 자랑하는. 우리 아들 뭐 이번에 뭐 어디 좋은 데 들어갔다 뭐 등등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그거 왜 하겠어요? 자기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 자랑질을 할 때. 그걸 자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일심동체로 한국 사람들은 느끼거든요, 가족을.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자존감을 위해서 자식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대 가라 뭐 친구 만나서 너 취직 못했다면 내가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겠다. 네. 거꾸로 이런 경우들 맞아, 있어요. 많이 너 하시죠. 창피하니까 오지 마. 맞아, 맞아. 내가 내가 친구들 얼굴을 못 들고 만나서 무슨 다녀. 얘기를 하겠니? 그렇죠. 그거 진짜 상처 많이 받죠. 자, 그런 사랑이 이제 한국 부모들이 하는 가짜 사랑이다. 이런 거고. 연인의 가짜 사랑은 많습니다. 데이트 폭력도 있고요. 가스라이팅도 있고, 스토킹도 있고, 뭐 이제 질투도 있고. 근데 데이트 폭력은 상대를 지배하고 조종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이것도 결국에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 말을 무조건 듣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방법이 폭력이라는 게 문제예요. 데이트 폭력. 물론 이제 간혹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지배 조종하려고 지배 통제하려고 폭력을 쓰는 게 아니라 뚜껑이 열려서 폭력을 쓰는 분노가 사람도 조절이 어려워서. 충동 조절이 어려워서 분도 조절을 못해서 폭력을 쓰는 사람 이건 데이트 폭력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인격 이달이지. 가려서 봐야 되겠네요. 진짜 데이트 폭력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 데이트 폭력을 통해서 상대를 공포에 질리게 만들고, 갑과 을의 관계가 성립 그렇죠. 때는. 그거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아, 열받아서 그냥 때리는 걸 폭력으로, 데이트 폭력이라고 보면 안 그건 데이트 되겠군요. 폭력이 아니라 충동 조절 장애, 분노 분노 조절 조절 장애? 장애, 뭐. 근데 어떤 걸 달성, 그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네. 이 방법을 썼다. 이러면 이제 데이트 근데 폭력이. 그거를 계산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런 사실 무의식적으로. 무의적으로 그런 게 방식이라고 익혀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본인도 잘 인지를 그럴 수 못하겠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충동적으로 때린 사람은 막 사과해요, 바로. 맞아요. 좀 헤어지자 그럴까봐 막 빌고 뭐 그래. 그래도 또 터지면 또 때리고 이제 그런 건데, 데이트 폭력은 그러질 않아요. 뭐 아주 교묘하게 낮은 단계의 폭력에서부터 높은 단계의 폭력으로 폭력수를 올려가요.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겁에 질리게 만들어서, 그다음부터 완전히 이제 지배 조종하는 거죠. 이게 제일 나쁜 상태고, 가스라이팅도 사실상 비슷한데, 동기나 뭐 이런 내용은 비슷한데 방식이 틀려요. 방식이 달라요. 폭력을 하지 않죠. 폭력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가스라이팅 경우. 은밀하게 합니다. 은밀하게. 그러니까 핵심은 상대의 자기 통제력과 판단력 등을 장악해서 상대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복종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자기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을. 본인의 사고력, 판단력을. 뭐 예를 좀 그런 거죠. 윤석열이 나 아까 짜장면 먹었어. 김건희가 언제 네가 짜장면 먹었어? 짬뽕이지 마. 그럼 처음엔 아니거든요. 아, 짜장면 먹었는데 왜 저러지? 근데 계속 그런 걸 당하다 보면
못 믿는 거예요. 자기 기억을, 기억력을. 그래서 짬뽕 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정도를 보여준 영화가 네. 가스라이트인가 뭐 가스라이트인가 뭐 그런 영화 네. 거기서 유래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이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는 어쨌든 계속 그런 방식을 써서 상대방이 자기를 불신하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한테 의존하게 되겠죠. 복종하고 그걸 이제 하려는 건데 이거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친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잘해주면서 너한텐 나밖에 없어 뭐 나만 믿어 널 이해할 사람 나밖에 그렇지, 없어 그렇지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와야 돼 그리고 아유 너는 지금 마음이 약하고 어려워서 이건 네 혼자 못 결정 해. 못해 내가 도와줄게 이런 아주 친절하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방법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계속적 비난하는 방법도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밥만 먹으면 배가 나오냐, 뭐, 이제. 그거밖에 못해서 어떡하냐. 너 같은 놈을 누가 데리고 사냐. 나니까 데리고 살지. 누구 대사네요. 자, 이제 하여튼 그런. 똑같네, 그 말. 누구와 똑같네요, 가스라이팅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자존감, 사고력, 판단력을 쭉쭉 다운시키는 거. 네.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가 자기의 판단을 고수하면 버릴 것처럼 그래요. 너 계속 그런 식으로 내 판단을 존중해 주지 않고 네 주장만 고집을 가지고 고집 피우면 난 널 떠나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분위기만 풍겨도 돼요. 버릴 것처럼. 네. 그러면 버림받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은 매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판단을 스스로 이제 거부하면서 상대방의 판단을 받아들이게 자적으로 돼요. 되면서. 네, 그런 방식도 써요. 즉 다시 말하면 다양한 방식을 써서 상대방을 길들여 나가는 게 네. 이제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더라면 정신이 완전히 파괴되고요. 네. 자기 불신감에 빠지고 자신감, 자존감 다 추락합니다. 맞아요. 정신이 완전히 망가져요. 이게 제일 악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오히려 데이트 폭력보다 더 악랄할 수 있어 이게. 데이트 폭력은 사실 교묘하게도 한다고 하시지만 현상적으로 폭력이라는 인지는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에 신고라도 할 수 있어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 봤는데 가스라이팅 되게 심하게 당한 어떤 분인데 친한 언니가 성매매를 시킨 거예요. 그럴까요? 거기까지 간다니까요. 근데 이 언니가 나를 위해서 이 성매매를 시켜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자기도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예 이유를 못 찾고 나중에는 이제 탈출하셨어요. 너무 이렇게 도망갔다가 잡혀오고 막 때리고 맞고 이러니까. 근데 탈출해서 하신 얘기가 그 언니가 정말 나를 위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 감정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고발을 해놓고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아,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네. 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인간을 그냥 지배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진짜 악랄한 것 같습니다. 스토킹 얘기도 좀 해주세요. 스토킹은 네. 크게 두 가지로 갈리죠. 연애 관계가 끝난 후 발생하는 스토킹이 있어요. 나 이제 너랑 이별할 거야. 그만둘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막 쫓아다니고 망원경으로 보고 막 선물 보내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페이스북 들어와서 맨날 감시하고. 그다음에 연애 관계가 없는 스토킹도 있어요. 한 번도 연애 전혀. 시작. 너 누구야? 누군데 나를? 누구세요? 그러면 나를 왜 몰라? 뭐 이런 모르지 당연히. 집 앞을 서성거린다든가 뭐 등등 계속 선물 보낸다든가 이런 스토킹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고. 근데 문제는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은요 오로지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상대방의 기분 같은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고 이런 것도 관심 없어요. 좋아할 거라고 그냥 혼자 스스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소유하고 싶어하고 가지려고 하죠. 반드시 가지려고. 그러니까 사랑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짝사랑하고 이제 비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건강한 짝사랑은 대상 중심적이에요. 철저하게. 상대방이 중심이에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짓은 안 해요. 짝사랑한다 그러면서 막 감시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겠죠. 노력은 네. 하겠죠. 그러나 상대방이 싫어하는 방식은 안 하고 상대방이 싫다 그러면 거절하면 더 이상 안 합니다. 네. 짝사랑은 그렇게 대상 중심적이라면 스토킹은 철두철미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상대방이 뭐 좋아하나 싫어하나 전혀 상관없어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스토킹은 아주 뭐 수준 낮은 인간들이 하는 행위라고 봐야죠. 스토킹이 제일 수준 낮은 인간형. 왜냐면 네. 관계 자체를 못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광신적인 사랑.
이게 또 있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광신적 사랑은 어떤 정치 지도자, 유명 연예인, 종교 지도자들을 광신적으로 사랑하는 건데요. 뭐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죠. 가짜 사랑이니까.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신비화하고 우상화하고 그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격렬한 적개심과 분노를 표출한다. 뭐 팬덤이라고도 요즘 얘기한 거 약간 유사하죠. 네. 이 특징을 보시면 어떤 건지 아실 수 있는데요. 광신적 사랑의 특징은 첫 번째는 눈먼 사랑이라는 거고요. 즉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가짜 사랑이다. 그래서 아주 눈먼 사랑. 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내로남불을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네, 공정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고요. 왜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느냐.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자기를 버리는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광신적 사랑인데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심리적 상처를 어루만져주거나 사랑의 대상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사랑해요.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무력감 가진 사람이 힘센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는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력감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또 성공과 출세 욕망에 기초해서 뭐 재벌 총수랑 자기를 동일시한다든가 성공한 사람 동일시한다든가 이런 것도 대리만족하는 것도 자기가 초라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탈출하려고 하기 위해서 또는 성공과 출세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중심적이죠. 이기적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옵니다. 변덕스럽다. 변덕스러운 사랑. 신뢰할 수 없는 사랑이다. 사랑이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거니까 사랑의 대상이 자기의 욕망을 더 이상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라고 판단되면 바로 돌았습니다. 아주 크게 돌았어요. 네. 그것도 네. 그냥 이제 관심 없어가 아니에요. 증오. 네. 거의 증오. 왜 내 욕망을 더 이상 충족시켜주지 않는 거야? 어, 너 빨간 옷 입고 나올 때 난 좋아했는데 왜 파란 옷 입고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반대자, 뭐 이런 격렬한 안티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떤 친구가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뭐 사랑의 감정이라기보다는 그런 뭐 존경하는 뭐 이렇게 롤모델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과도해요. 연락을 하는 거나 선물을 막 계속 사와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주지 말고 부담스럽고 이러면 관계가 더 애매하니까 하지 말아라 했는데 집에도 자주 와서 자고. 그래서 계속 같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대하는 게 불편하고 스토킹 당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상처를 받았죠. 네. 그 다음에는 단칼에 딱 돌아서더니 욕하고 다녀요? 뒤에서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경험을 갖고 어떻게 이렇게 바로 딱 돌아설 수가 있지? 약간 이해는 안 됐었거든요. 네. 아까 말했던 그 두 개가 네. 결국에 맞닿아 있는 감정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또 사례 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 극렬하게 좋아하다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들이 좀 이뤄지면서 엄청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욕을 막 증오스러워한다고 해야 되나? 네. 문재앙이라고 막 부르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느낌상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였을 것 같거든요. 그런 현상도 비슷하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또 이게 궁금한데 어쨌든 정치 지도자를 이렇게 광신적으로 좋아한다고 하면은 어떤 공적인 것들, 가치들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지 섞여 있잖아요. 그럼 좀 건강해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오로지 사적이진 않잖아요. 그게 더 주가 됐을 때에는 건강해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광신적 사랑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적인 게 주가 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표현은 공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표현을 할 수 있죠. 네. 말이야 뭐 이제 뭐 대의 명분 내세울 수도 있고. 네. 그럼 서로 깨달을 수가 없겠네요. 네. 각자도 못 깨닫고. 그래서 사랑은요. 사랑은 무조건적인 지지나 숭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와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 계속. 아부하는 소리만 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싫죠. 대체로. 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또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게 도움이 됩니까? 잘 모르는 사람, 모르는데. 도움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싫어해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 좋냐 하면 나를 진짜 아껴주고 위해주면서 내가 잘못하거나 머뭇거리면 비판도 해주고 직언도 해주고 때로는 화도 내고 잘못하면 그런 사람이 고맙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게 진짜 친구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눈먼 사랑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옛날 부모님들이 사랑의 매를 또 들었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아예 그런 걸 하면 아동학대로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정도로 아프게 자식들을 혼내기도 하고 또는 뭐 친구 간에도 정말 친구가 잘못하면 뭐 비판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또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친구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나쁜 짓 한 것 같으면 또 거기도 비판하겠죠. 그럼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더 건강해지고 관계가 이런 것들이 진짜 사랑이지 나 누구 사랑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 하나도 안 하고 하자는 대로 다 뭐 들어주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맹목적인 사랑의 형태가 드러나는 거는 다 개별 문제는 또 아닐 거잖아요. 다 개개인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 여기 막 집단에 모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사회 문제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나요? 제가 이걸 왜 사랑에다 넣겠습니까? 이렇게 많아지니 그러는 거죠. 점점 많아지니까. 즉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못하고 가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게 이런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광신적 사랑으로 자꾸 터져나오니까 이게 상당한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책에서 다룬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는 또 일부 현상에 대한 그거를 분석을 한 거고요. 전체의 어떤 지지자들에 대한 그 내용은 아닙니다. 아, 그거 당연하죠. 또 오해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날 말하는 거냐? 내가 아,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맞아요. 너다, 이러면서. 그렇죠. 아, 유기준입니다. 이, 만약 이 얘기 듣고, 아, 뭐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 그분 얘기예요. 그분이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뭐 저런 얘기를 해. 막 화가 나는데? 라고. 화가 난다라고 느끼신 분들 자기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고 아 맞아 저 얘기가 맞아 저렇게 가야 돼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기준인데요. 화가 나신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까요? 네. 또 그 본인이 우상화했던 사람을 또 평가 한번 해봐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화하는 사람들 모이는 거는 그 우상화 받고 싶은 사람이 주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이제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통하는 사람도 주변에 막 이렇게 벌레 꼬이듯이 꼬이는 거니까. 그래서 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해요. 내가 우상이 되고 싶다 갑자기 그러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다뤄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딱 1부였고요. 다음 주에는 가짜 사랑 그래서 무엇인가. 네, 그리고 가짜 사랑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메일 주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메일 주소 잘 안 보이시면 딱 캡처해서 확대하시면 딱 보입니다. 네, 메일 주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